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고아야니라. 7월 곧 그날 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기념이란 뭘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 말로의 기념이란 뜻은 자카르입니다. 이건 내가 스케줄을 1년 스케줄을 다 짰는데 아 7월 1일은 나팔절 주님과 나팔을 불며 만난 날이다. 딱 적은 거예요. 기일로 차버려요. 식별이 분별되도록 딱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마음속에 둘 수 있도록 기억하도록 만들어놓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에 저가 너에게 일러가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알지 못하노라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라고 했는데 기억을 하지 못한 사람들. 또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한 딸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 나팔절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백성들을 휴거시켜서 제일 먼저 하는 날이 그 사건이 뭐냐면 상급심판. 상급심판 받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상급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날의 공력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 이하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연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아졌더라. 펴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책을 여는 날. 속죄절에는 책을 닫는 날입니다. 이 나팔절에는 하늘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또 달리는 때가, 닫히는 때가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주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는데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닫혔다가 막 열렸습니다. 나팔절.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가보니가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나. 그래서 이 나팔절은 하늘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상과 박을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어느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늘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안 되던 일들이 오늘 하늘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2장 1절에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작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게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게 할지어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우리가 숨는 날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우리의 나팔절의 휴거의 사건과 이 세상에 7년 환란의 사건이 겹쳐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 그 분노가 임할 때 그것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빨리 숨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가 버리우며 이 가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저쪽 지중해 쪽으로 있는 가사 지역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가사 지역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 이스라엘 모든 정착민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사를 버리는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는 날들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매일매일 신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초막 속에 장막 은밀한 곳에 지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5절에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요엘서를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 골방, 히브리 말 후파, 기대인 결혼식에, 결혼식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후파 속에 딱 들어갈 때 결혼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골방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5절과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오늘 이 나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제왕식을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한라빵, 이 안식일 때마다 빵을 굽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쭉하게 만드는데 오늘만큼은, 이 나팔절만큼은 빵을 둥그렇게 만들어요. 왜냐면 꼭 예수님이 쓰실 왕관과 비슷해요. 왕관, 크라운같이. 그리고 이 왕이란 말, king,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고 하는데 이 멜렉이라는 말이 참 신기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맨, 라멧, 그 다음에 멜렉. 멜렉은 첫째, 이 맴은 브레인, 뇌를 말합니다. 그 다음 라멧, 이것은 헉, 심장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헷, 이것은 숨쉬는 그 뭡니까? 리버, 간이죠, 간. 그래서 사람의 신체 구조의 중요한 부분, 그 세 글자가 합해서 왕이란 말. 하나님께서 brain, 숨쉬는 심장을 주시고 또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악과 선 이것을 구별하는 그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해가 된 것과 또 덕이 된 것은 뭐가 걸립니까? 뭐가 필터를 합니까? 우리 레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기하게도 히브리 글자 속에 그 왕이라는 말이 그렇게 구성이 돼서 오늘 이 나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왕식을 통해서 왕으로 즉위를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또 우리의 이름이 변하는 날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니다. 신부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의, Righteousness of Yahweh. Last name이 예수님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그 전 말씀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믿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과 제 이름도 하나님의 의로 변합니다. 그래서 네. 여호와의 의가 여러분의 last name의 축복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